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공개 3번입니다. 주, 경기, 디지텍을 가지고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백데이터 복구부터 할 텐데요. 우리 회사가 경기 디지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경기 디지텍이 아니고요. 송무산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도 보니까 제가 복구하려고 봤더니 공개 3번에 송무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혼란을 겪으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백데이터를 복구하려고 해도 경기 디지텍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 디지텍이 아니라 송무, 우리 회사가 송무산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백데이터도 송무산업을 복구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송무산업을 가지고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자, 이렇게 송무산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제에 오타가 조금 있었는가 봐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신규 그랬죠 등록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물류 관리에 있습니다. 물류 관리에. 자, 그랬죠 등록이죠. 그랬죠 등록.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먼저 코드 번호가 107번이네요. 107 그대로 엔터. 주 세형 판넬입니다. 갈로 열고 주 세형 판넬. 사업자 등록 번호니까 0번. 사업자 등록 번호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자, 106811051. 별 문제 없고요. 대표자 이름 안세영이네요. 안세영. 업태 제조입니다. 제조. 건축용 판재네요.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이 다 되었는데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입력했고요. 이거 입력 안 했네요. 이거 입력했고. 그렇죠. 구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분 있죠? 요거. 요게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매입처 눌러주시고 매입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눌러주시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8번입니다. 208 회사 이름은 한양 판넬. 사업자 등록번호고 0번.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옆에 거 보고 113 45 45 681. 그리고 대표자 이름 최성민. 최성민.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도소매 그리고 판넬. 자, 이것도 구분 있겠죠. 구분이 매출처네요. 눌러주시고 이거 1번 매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기존 정보 입력이었고요. 갈로 2번 있네요. 상품 등록이네요. 신규 상품 등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품목 등록 있죠? 품목 등록 눌러주시고 자, 무엇입니까? 상품이네요. 상품 1번. 그래서 상품 코드 106번 106 그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불륜 판넬이네요. 불륜 판넬. 그리고 50T50T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 있다 그랬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기본 단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EA 엔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네요. 품목 등록과 그래처 등록 기존 정보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매번 출제가 되고 다음 2번입니다. 자, 거래 자료 입력하는 겁니다.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그래츠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12월 3일 주 삼보산업에 다음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되죠. 하지만 계약금 5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받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상품 매출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선거금,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은 금액은 선수금. 지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을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선수금이 됩니다. 아울러서 건물 또는 창고를 건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금액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이거 체크하셔서 꼭 기억하시고, 건설 중인 자산은 선급금의 개념이므로 그래프를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이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이 그러면 뭐 선수금이 되겠죠. 선수금 50만원.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 우리은행 그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선수금 삼보산업이었습니다. 그래처 삼보산업 맞죠? 예, 그래처 걸어주시고 12월 3일날 일반전표 입력하러 갑니다. 일반전표 12월 03일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됐고요. 500불 대변 4번 선수금이죠. 259번 담보입니다. 담보 금액은 얼마? 500불. 자, 우리 이거는 시간이 80분이니까 어느 정도 넉넉합니다.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차변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대변 259번 선수금 삼보산업, 그리고 대변 차변 각각 50만원.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12월 4일 진영산업으로부터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번호가 나왔네요.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등 재비용을 차감한 잔액 863만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자, 약속 어음이죠. 금액은 900만원이네요. 그리고 발행일은 2020년 11월 15일이고 지급기한은 2021년 2월 25일 우리은행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받을 어음을 할인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을 어음 9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37만원을 차감한 잔액 863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할인입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할인이란 말이 크게 세 군데서 나옵니다. 외상 매출금을 받으면서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외상 매출금 플러스 할인은 매출 할인이 되고요. 또 외상 매입금을 갚아주면서 할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 이렇게 나오면 앞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 플러스 할인은 매출 할인이 되고요. 외상 매입금 플러스 할인은 매입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 플러스 할인 또는 어음 플러스 매각 또는 어음 플러스 할인료가 나오면 이것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 플러스 할인
할인료, 매각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할인료 37만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요거는 여분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매출 시점 또는 매입 시점에 할인하는 경우는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체크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상품 1억치를 A라는 거래처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한 개당 10만원짜리였어요. 1억치니까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죠. 거래처에서 이거 1억치나 사는데 100만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깎아 충분히 깎아줄 수 있죠. 할인해 주세요. 해서 할인해 줬습니다. 이때 이 100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방금처럼 매출 시점에서 100만원 바로 깎아줬죠. 이럴 때는 할인이나 할인을 쓰지 않고요. 상품 매출 9,900만원, 현금 9,900만원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할인이나 애누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으로 내가 상품 10만원짜리를 한 10억치를 사게 되었어요. 10억치를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샀죠? 구매처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품을 10억치나 사는데 1,000만원 깎아주세요. 하면 충분히 할인해주세요. 깎아주세요. 할인해줍니다. 자, 이때 나는 상품 얼마짜리 10억짜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9억 9,000만원짜리를 샀고 구입했고 현금도 얼마? 9억 9,000만원을 지급한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서 아시듯이 할인이나 애누리는 할인이나 애누리는 외상매입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주거나 받으면서 약속보다 빨리 갚아주거나 빨리 받으면서 깎아주는 게 되는 거고요. 할인해 주는 게 되는 것이며 지금처럼 매출 시점, 매입 시점에 할인을 하는 경우는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매입액에서 또는 매출액에서 바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죠. 자, 일단 받으러 900만원 문제없죠. 다음 두 번째, 이 할인료가 무엇으로 하더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863만원은 보통 예금 받았습니다. 계정 과목이 3개니까 팀을 짜고요. 이렇게 팀을 짜야 되며 보통 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보통 예금 이거 우리 은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으러면 누구한테 받았던 겁니까? 진영산업이었습니다. 자, 12월 4일날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 04일. 자,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우리 은행이네요. 우리 금액은 8630꿀. 그리고 또 차변 3번 매출. 매출 너무 많네요. 매출채까지 하겠습니다. 매출채 채권 처분 손실. 자, 위에 이렇게 거래처가 나와 있을 때는 엔터하고 스페이스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엔터 37만원이죠. 그리고 대변 4번입니다. 받으름 110번이죠. 그렇죠. 진영입니다. 진영. 금액은 9뿔뿔. 자, 입력이 끝났네요.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4일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우리은행 그렇죠 걸려있고요. 대변 받으름 진영산업 맞고요. 그리고 금액 900만원 하단 한번 볼까요? 더해야 되니까 하단에 봤더니 예, 900만원 맞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음분호가 나와 있었죠. 받을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받을음이 선택되게 해 주시고 F 3키를 이용해서 하단에 자금 관리 해줘야 되겠죠. 받을음입니다. 받을음 관리, 자금 관리라 그래요.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어음 상태 할인, 별 문제 없죠. 자, 어음 번호 하얀 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흰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어음 번호가 있네요. 어음 번호는 일단 F2키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음번호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차고 513으로 끝나네요. 끝에 것만 한번 볼게요. 900만원 이거 맞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차 513 900만원 맞죠? 예, 이게 맞네요. 됐고, 나머지 됐고, 여기 보니까 할인기관이 있네요. 할인기관. 할인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게 우리은행이었죠? 여기에 봤더니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은행 나와있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입력이 안되죠? 이럴 때는 무슨 키? F2 항상 F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은행 어디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행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여기 보니까 뭐 특별한 말은 없네요. 그러면 뭐 당좌 예금 이런 말은 없고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확인 됐고요. 지점은 어느 지점에서 할인했는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으니까 입력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율도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겠네요. 별거는 아니지만 나온 거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5일입니다. 주 민영 설비와 본사 창고 증축 계약을 체결하고, 자,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죠. 계약금 300만원 원, 약속금 만기 요만큼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 창고 증축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완공 예정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계약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12월 5일. 날짜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2020년인데 3월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 완공 예정이라는 게 아마 날짜를 조금 바꿔주세요. 이게 2021년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완공 예정이란 말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2020년 문제인데 지금 2020년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31일은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완공 예정이 아니고 벌써 완공됐었겠죠. 그러니까 날짜를 2021년으로 바꾸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네요. 완공 예정이다. 이래 되겠죠. 그래, 계약금 주는 것도 말도 맞아떨어지고요. 자, 일단 이 계약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공,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물이 되지만 이렇게 짓고 있는 건물에 돈 지는 거 있죠? 돈 주는 거. 이런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됩니다. 자, 간단한 거래 내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사 창고 증축 계약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사 창고 증축 계약금 300만원을 무엇으로? 음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매번 출제가 되고 있네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을 매입 또는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으면 선수금, 선거금이 되지만 이렇게 건물 또는 창고를 건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금액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되죠. 선수금, 선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은 선급금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음을 줬네요. 음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고 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 이 계약금은 재고 자산과 관련이 없죠. 즉 상품과 관련이 없죠.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이 음은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미지급금이 됩니다. 지급음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 300만원, 미지급금 3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네요.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정과목, 건설 중인 자산, 이거 그랬죠? 그러 줘야 된다 그랬죠? 민영설비, 미지급금 300만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민영설비, 그랬죠? 그러 주고요.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12월 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5일 차변 3번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그랬죠? 민영 금액은 3뿔뿔 대변 4번 미지급금 민영이죠. 253번 민영 금액도 얼마? 3뿔뿔 자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5일 차변 건설중인 자산 민영 대변 미지급금 민영 예 문제 없고요. 금액도 각각 300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이 문제 포인트 이거 잘 좀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포인트를 하나 더 잡는다면 이 엄도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파란색이네요. 매입이죠. 12월 7일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약속금 또 원본으로 나왔네요.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겠죠. 하고 발행하여 지급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네요.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게 조금 문제가 오타가 좀 있고 누락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고 우리에다가 경기디지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송무산업이었습니다. 우리 실무할 때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경기디지텍이 없었죠? 이것도 오타가 좀 있는가 봐요. 송무산업 그렇게 생각합시다. 왜? 세금계산서 보니까 요게 내고 공급받는 자 내가 구입했으니까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송무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날짜는 12월 7일이며 공급가 1,050만원에 세액 105만원 요게 분명들 나와 있고요. 엄으로 전액 다 줬죠. 엄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이런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입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맞죠? 줬습니다. 불공사유인가요? 불공사유가 아니죠. 우리 운용사에는 불공사유가 안 나오네요. 아니요. 정빙 수료로 뭘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뭐 과세입니다. 매입 플러스 과세. 그래서 유형은 매입 과세가 되고요. 공급가 1,050만원. 부가세 105만원. 그리고 주 그레처는 앞에 한번 볼까요? 생략이 됐네요. 명성이네요. 명성. 그레처는 명성. 그래 전자 맞았죠. 분괴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품 1,050만원과 부가세 105만원을 매입하고 1,155만원을 엄으로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은 개정과목이 상품이죠. 1,050만원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105만원 이것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엄으로 줬죠.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엄이니까 지급엄 1,155만원 별 문제 없고요. 팀 짜고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정과목 하나 있죠. 지급엄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됐습니까? 명성이한테 줘야 됐죠. 명성. 마지막으로 자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하나가 딸랑 있으면 외상 현금이 될 텐데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분괴는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입력하실 때 우리 하단 금액 부분에 음란에 음란에 1,155만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고 입력하는 순서 요거 쭉 제가 메모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운용사 3급에서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2급에서도 계속 했던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관리에 구매관리죠. 구매관리에 입고 입력입니다. 입고 입력 눌러주시고 날짜는 12월 07일 자 건별과세죠. 항상 21번 우리 운용사 시험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21번 엔터. 그래처는 명성이었죠. 명성산업. 명성 자, 오른쪽도 봐야 됩니다.
자, 얘기해 보니까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납기일자 자동으로 나오니까 문제 없는데요. 직업 부분이 외상이 아니죠. 혼합입니다. 찍어주시고 몇 번? 4번이죠. 4번이 혼합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상품. 자, 위쪽에 한번 봐야 되겠죠. 요거 보고 메탈 판넬이네요. 분모 코드 FE 메탈 판넬 선택해 주시고 요거는 뭐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죠. 메탈 판넬 찍어 주시고 확인. 자, 투량 몇 개? 250개. 27,000원. 250개. 27,000원. 또 상품. 이번에는 그 FE 그라소울이네요. 그라소울 판넬 확인. 250개. 15,000원이네요. 1호 어플 엔터.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요거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금액이 맞는지. 1,050만원에 105만원, 1,155만원. 왜?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 또 이거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 하단 금액 부분입니다. 이 금액 부분이 우리가 어떤 거였습니까? 1,155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뭘로 되어 있나요? 외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칸 잘 찍어주시고 1,155만원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음. 자, 이거 전표 추가해야 되겠죠.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그리고 전송할 겁니다. 자, 전표 추가할 때 우리가 잘 한번 봅니다. 추가해 주시고 자 됐습니다. 전표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금액이 자 전송하시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전표 추가하고 전송하시기 전에 자 외상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엄이나 현금이나 다른 거에 체크가 됐을 때는 꼭 이거 전표 추가 버튼 눌리고 나셔서 이게 엄의 일에 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표 추가하고 나서 이게 뭐 외상이나 이런 데 돈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엄의 돈을 입력하시고 다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별 문제 없네요. 그리고 전송 확인 자 되었습니다. 문제 없죠? 예. 그리고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죠? 회계에 뭐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갑니다. 하단 분기에 고칠 게 있는지 나머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12월 07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계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짜 맞고요. 그리고 매입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 뭐 요건 자동으로 나오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고 명성산업 그리고 전자 맞잖아요. 전자 맞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이렇게 찍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전자 입력 나오죠. 몇 번? 1번. 그래서 1번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 분계 봅니다. 상품 부가세 대거급 그리고 취급어음 명성이라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금액 1,155만원, 1,155만원 다 명성이 걸려있죠. 예, 이름으로써 4번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 출고네요. 12월 8일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동사 발행 약속 어음 받았네요. 상품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어음 번호 나왔으니까 자금 관리 F3을 이용해서 자금 관리 해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자 세금 계산 쓰고요. 우리에다가 송무 산업이죠. 경기 디지텍 오타임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경기 디지텍이 정확한 우리 회사가 아니고요. 송무산업이 우리 정확한 우리 회사네요. 이게 문제가 조금 그런 거는 이해를 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송무산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팔죠. 팔고 있는데 공급자가 송무산업 되어 있으니까. 자, 한성판넬한테 팔았네요. 2020년 12월 8일이고요. 500에 부가세 50입니다. 분목 그라솔 판넬 팔았고요. 자, 550만원인데 현금 50만원 받고 500만원 받았네요.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입니다. 부가세 받았습니까? 받았죠. 50만원. 예,
증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과세 합치면 매출과세, 유형은 매출과세가 됩니다. 공급가 500, 부가세 50, 한승 판넬한테 팔았죠. 그리고 전자 맞았습니다. 공개는 알 수 없고, 이거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500만원, 부가세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50만원, 그리고 현금 50만원 받고 500만원 받았죠. 별 문제 없네요. 그리고 팀 짜고 이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빈이 되겠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바드럼. 이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한승 판넬한테 받았죠. 거래처가 같으면 거래처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붕괴는 뭐가 됩니까? 차빈이나 대빈에 현금 하나가 딸랑 있든지 외상 하나가 딸랑 있었으면 현금 또는 외상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다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고 입력을 하는데요. 출고하는 순서 이렇게 메모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출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다 닫아버릴게요. 혼돈되니까. 자, 물류관리죠. 물류관리에 이번에는 출고 입력입니다. 출고 입력 눌러주시고 날짜는 12월 8일이죠. 1208. 월과 일은 항상 두 자리로 해주십시오. 건별 과세, 건별 과세죠. 21번. 항상 요거 21번이었습니다. 선택해주시고, 엔터. 자,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팔았습니까? 한성이한테 팔았죠. 한성. 엔터, 엔터, 엔터. 자, 이거, 구분은 외상이 아니었죠. 혼합이었죠. 혼합입니다. 혼합. 그리고, 자, 그리고, 자, 분목 한번 볼까요? 분목, 상품입니다. 하나 팔았었죠? 그라솔 판넬인가요? 예, 맞네요. 분목 코드 FE, 그라솔 판넬, 확인. 자, 몇 개였나요? 250개가, 2만원이네요. 250개가, 얼마? 25,000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하단 금액 맞는지 봅니다. 돈이 안 맞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2만원이네요. 요거 죄송합니다. 단가가 25,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었네요. 20불. 자, 이게 제가 일부러 틀린 거는 방금 아니었습니다. 이제 맞네요. 부가세가 또 없죠. 잠깐만요. 영세돼 있네요. 건별 과세인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건별 과세 21번 분명히 찍은 것 같았는데. 과세. 건별 영세가 아니라 건별 과세. 안 지워지네요. 요거 삭제해가지고 새로 한번 해볼게요. 삭제해가지고 찍고, 삭제, 삭제. 자, 예, 죄송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입력할게요. 12월 8일이었죠? 12월 8일. 12월 08일. 자, 건별 과세. 그럼 21번. 왜 이게 안 되지? 건별 과세죠? 예. 죄송합니다. 자, 됐고요. 엔터. 그랬더니 한성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한성이네요. 한성. 자, 됐고요. 됐고. 요거 뭡니까? 수금 구분 있죠? 혼합이죠. 혼합. 4번. 그리고 상품. 그리고 FE 그라솔 판넬 됐고요. 확인. 자, 수량 250개, 250개, 단가 2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500만원에 50, 550만원, 예, 맞네요. 자,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사실 일부러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건별 과세였는데, 건별 영세로 되어 있었네요. 저는 분명히 건별 과세로 한다고 했는데, 영세로 되었습니다. 삭제하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단가가 2만원이었는데 25,000원 모르고 입력했더니 하단 금액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거, 실수했던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죠. 안 하시는 게 맞지만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고 확인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하단 금액입니다. 현금이고 엄이잖아요. 현금, 현금칸이 얼마? 500불. 현금 500불. 그리고 엄이죠. 5불불. 이렇게
이렇게 하단이 달라질 때는 꼭 이거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또 이거 외상에다 체크해 놓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됐고 끝에 가셔서 이제 뭐 전표 추가해야 되겠죠. 전표 추가, 여기에 전표 추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점표 추가됐고, 전송 한번 보겠습니다. 전송. 확인. 자, 전송이 되었네요. 자, 이제 뭐, 회계에 가야 되겠죠? 회계, 매입 매출 점표에 가서 12월 08일. 자, 한번 봅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거, 여기에. 자, 매출이죠? 문제 없네요. 그리고 매출 과세 맞습니다. 수량 단가 별 문제 없고, 공급가, 부가세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성이 되었고요. 전자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1번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됐고요. 하단분계 봅니다. 하단분계.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받으름 500에 50, 500 받고요. 받고 한승 판넬.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여기서 우리 엄번호 있었죠? 엄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거 자금 관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름 찍어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받으름 선택해주시고 뭐 F매키 3, F3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보관 됐고요. 약속은 맞죠? 엄번호 있네요. 자 여기 가서 한번 찍고 F2부터 한번 해봅니다. F2 없네요. F2 해가지고 안 나타나면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옆으로 살 치우고 잠깐만요. F3에서 요거 보고 입력하려고 그랬습니다. 요거 엄번호 여러분들은 문제지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엄번호가 가마 9100125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행일 12월 8일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 발행일 문제 없고요. 만기일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만기일은 위에 나와 있죠. 2021-0308 해주시고요. 직업은행 나와 있습니까? 우리은행 여기 나와 있죠. 직업은행 우리은행. 자 요것도 F2 해가지고 우리 바로 나오네요. 우리은행 바로 나와 있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지점은 안 나와 있죠. 지점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에 나온 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 또 5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출고 입력 계속 하는 거니까 입고 입력 출고 입력 계속 하는 거니까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12월 10일 새로운 사업 영역 등에 진출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액면 금액 2,000만 원인 사채 액면 이자율 10% 유효 이자율 12% 만기 2023년 12월 9일 직업 이자 지급일 연 2회 5월과 12월을 1913만 3,8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다. 이거 사채 발행하고 돈 받은 내용이네요. 주식 발행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자 참고로 이거 한번 봐요. 액면 이자율이란 말은 사채가 있는데요. 여기 사채에서 여기에 이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연 10%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채에 찍힌 이자율이고 유효 이자율은 12%네요. 유효 이자율은 은행 이자 또는 시중 이자 은행 이자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연 12%를 주고요. 우리 회사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연 10%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은행에 넣어놓겠습니까? 우리 회사 사채를 사겠어요. 은행에 2천만 원 넣어놓으면 1년에 12%의 이자를 주겠고요. 우리 회사 지금 발행하는 이 사채를 사면 연 10%의 이자를 준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은행에 넣어두겠어요? 우리 회사 사채 사겠어요? 당연히 은행에 넣어두겠죠. 왜? 이자가 더 많죠. 그리고 망할 확률도 은행이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사채를 안 사고 은행에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팝니까? 31만 3,800원에 발행했잖아요. 돈을 작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 발행되는 겁니다. 자, 이거 사채에 관련된 거 한번 보겠어요. 자, 먼저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입니다.
자체를 우리 회사가 왜 발행하는가 하면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합니다. 먼저 액면 발행이 있어요. 액면 발행.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은행 이자율이 5%라고 유효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사채 액면 금액 1억 원, 만기 5년, 액면 이자율 5%. 지금은 뭐예요?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율이 같죠? 같기 때문에 그대로 액면 발행입니다. 1억에 발행하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자, 사채를 발행하면 계정과목은 사채가 됩니다. 1억. 돈은 뭘로 받았습니까? 현금 1억. 별 문제 없죠? 액면 발행. 두 번째, 할증 발행입니다. 돈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 은행 이자보다 우리 사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더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증 발행됩니다. 사채 액면 금액 1억 원인 만기 5년 액면 이자율 10%를 1억 3천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사채는 계정과목이 사채입니다. 얼마짜리 발행했습니까? 1억. 현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1억 3천. 돈이 안 맞잖아요. 3천만 원 안 맞습니다. 할증 발행됐죠? 그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천만 원이 됩니다. 다음 할인 발행도 있겠죠?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큰 경우, 우리 문제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은행 이자율은 5%인데 우리는 이자 몇 퍼 줍니까? 2%. 작죠? 우리가 주는 이자가. 이럴 때는 할인 발행됩니다. 사채 액면 금액 1억, 만기 5년, 액면 이자율 2%를 7천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할인이든 액면이든 뭐 할증이든 관계없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1억입니다. 받은 돈은 얼마 받았습니까? 7천만 원 현금 받았죠. 작게 받았잖아요. 얼마? 3천만 원. 그게 뭐 할인 발행에 뜹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알고 사채를 할증 또는 할인 발행하는 이유, 할증 발행하는 이유는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경우는 할증 발행하게 되고요. 할인 발행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 사채를 가진 것보다 은행 이자가 훨씬 클 때, 이런 경우는 뭐 할인 발행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위쪽에 한번 가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사채 얼마짜리였습니까? 2천만 원. 그래서 대변에 뭐 사채 2천만 원. 이거 별 문제 없죠? 두 번째입니다. 요만큼 뭘로 받았습니까? 보통 예금 받았죠? 보통 예금 이만큼 받은 거 별 문제 없죠? 그리고 68만 6200원 작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 보통 예금 우리은행 그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차변 여기 아니네요. 자, 회계 일반증표죠. 12월 10일 차변 3번 보통 예금 받았죠. 보통 예금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고요. 금액은 19313800. 그리고 또 차변 3번 사채할, 사채 한번 해볼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나와있죠. 작게 받았단 말입니다. 292번 엔터.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위에 거래처가 있을 때는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고 엔터 금액이 686200 이렇게 되네요. 엔터. 그리고 대변 4번 사채입니다. 사채 금액은 얼마? 20뿔뿔. 자,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10일 맞나요? 날짜 맞네요. 12월 10일 날짜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차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보통예금에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은 사채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 요게 더하기가 힘드네요. 하단에 보면 나와 있겠죠? 쭉 내려보시면 차변과 대변 금액 각각 2천만원씩 별 문제가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7번부터는 다음 강좌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공개 3번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